연말하면 또 시상식이 많잖아요. 뭐, 네. 뭐 당연히 가요계 시상식 엄청 많죠. 제가 데뷔했을 때 후보에 올랐다고 전화가 왔어요. 신인감독상 후보에 올랐는데 저는 지금 지방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가지고 못 갑니다. 오. 어차피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못 갑니다 했더니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직급이 바뀌어서. 안 오시면 행사 진행이 안 됩니다. 오, 이거는 뭐. 받는구나. 오. 이건 100%다. 받는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그래요, 선배님. 가야죠. 뭐냐면 가야죠. 나는 가야죠. 그 전까지 가야죠. 저는 초등학교 6년 개근상 이후로 상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가야죠, 가야죠. 없어. 그리고 오랜 세월을 무상으로 지냈대요, 무상으로. 무상. 아, 무상교육이 그거예요, 무상교육이? 그렇죠. 상을 안 주고 교육을 하는 상 못 받은 애들이 교육받는 게 무상교육인데. 맞다. 그래서 이제 양평 읍내 저희 조감독이랑 가서 3만 원짜리 샀어요. 수트 쫙 빼고. 원래 시상식이니까 뭐 마이크 이런 거 입어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막 하죠. 신인감독상. 그런데 후보들이 막 발표했는데 오, 저 사람을 이기고 내가 탄다고? 나도 좀 이상한 거야. 하고 근데 수상자는 제1회 MBC 영화상 신인감독상 수상자는 고양이를 부탁해 정재은 씨. 감사합니다. 딴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안 하셨어요. 아니 왜 내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냐. 아니 내가 이 양반도 어떻게 찍을게. 드리면 드리면 그러고 그걸 또 항의를 하자니 너무 모양이 빠지고. 옷도 사입었는데. 빨리 웃으면서 박수 쳐야죠. 이 전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아본 전말은.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참가자를 모두 유도하기 위해서. 박수 칠 사람이 필요했구나. 근데 왜 저한테 그렇게 세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딴 분들한테. 신인 감독만 속거든요. 조금만 경험이 있는 감독들도 아, 속지 않아. 그렇게. 그렇네요. 이렇게 누굴 앉혀놔야 되는데 네. 감독님도 그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안 갈 거잖아요. 안 가죠. 안 가죠. 아무리 행사 진행이 안 된다 이래도. 가실 것 같은데. 예. 네. 뭐죠? 옛날에 무슨 상을 이렇게 받을 트로피 주잖아요. 네.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무대 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스텝이 다시 트로피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거기 이제 새길 것이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은 거죠, 아직. 맞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맞아요. 수상자가 누군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철통 보안을 잘 지키고 네, 있는 거네요. 뭐 주고 이제 받아갖고 내일 뭐 수상 소감하고 트로피 들어 올리고 들어가면은 네. 스텝이 도로 가져가는데 맞아요. 저는 몰랐기 맞아요. 때문에 안 주려고. 아, 왜요? 받았는데. 이상해, 왠지 어둠 속에서 손이 쑥 나와서 이걸 가져가니까 반사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뭐야, 이러면서 막. 스텝이 큰 소리로 말할 순 없잖아요. 밖에 들리니까 아, 주세요. 근데 내가 택시 두 개야 이러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트로피 다섯 개 만드니 스무 개 만드니 가격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럼 저는 후보들도 다 이름 파가지고 갖고 있다가 한 사람만 나와서 하고 나머지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와서 자랑하고. 아니 그 수상을 안 했는데. 그래도 뭐 좀 자랑할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